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라이프 고즈온 직캠 영상이 4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는 AMAS 무대에 멤버별 직캠을 공개했고, 뷔의 직캠은 최고 조회수인 410만 뷰를 넘어서며 직캠 제왕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무대였던 다이너마이트 직캠도 260만 뷰를 돌파하며 두 개의 영상 모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튜브 K-POP 직캠 최고 조회수는 지난 3월 1일 업로드가 된 뷔의 온 MPD 직캠으로 2140만 뷰인데요. 역대 K-POP 직캠 최고 조회수 역시 뷔의 직캠으로 엠넷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입덕 직캠은 최단 기간 1억 뷰를 돌파하였고, 조회수 1억 2950만 뷰를 돌파해 1억 3천만 뷰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직캠은 2019년 유튜브 공식 채널 직캠 탑 51위, 2019년 가장 많이 본 직캠 25에서 1위, 2019 M2 이어 앤드 어워즈 가장 사랑받은 컨텐츠 1위, 네이버 TV 캐스트 결산 리마인드 2019 헬로 2020 인기 동영상 1위 등등 각종 매체에서 선정한 타이틀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여름 방탄소년단의 휴가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에서는 평범한 20대 청년 김태형의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휴가 브이로그 최초로 1000만 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비공식 팬캠 또한 압도적이었는데요. 1760만 뷰를 돌파한 2018년 롯데패밀리 콘서트 마이크드롭 팬캠은 남자 아이돌 비공식 직캠 조회수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뷔의 직캠은 국보급 비주얼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매 순간 변하는 뷔의 생생한 표정 연기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직캠 제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2020 마마에서 세계가 인정한 비주얼과 아름다운 보컬로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진행된 2020 마마에서 온,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온 등 세 곡을 선보였습니다. 온에서 뷔는 제복을 입고 마치 병사들을 이끄는 대장부 같은 포스를 드러내며 박진감 넘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뷔는 강렬한 레드 슈트를 입고 등장한 다이너마이트 무대에서 훤히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과 안경을 매치하며 여유있는 표정과 눈빛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이트 슈트와 시스루 이너를 입고 등장한 라이프 고즈온 무대는 뷔의 천상계 미모와 달콤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천사 같은 모습을 연출해 팬들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뷔의 사전엔 절대 실패 없는 엔딩이란 말을 입증하듯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화면으로 끌어당겼는데요.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슈가가 전화통화로 연결이 되자 뷔의 부탁에 슈가가 한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구호에 맞춰 멤버들이 인사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뷔는 수상 소감에서도 스태프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베스트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한 이후 아미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저희 뮤직비디오를 많이 봐주셨다, 뮤직비디오를 위해 힘써주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또 특히 전국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라이프 고즈온을 잘 찍어주셨다 라고 말하며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가장 많이 쓰이지만 트렌딩에 박혀있는 태형 대신 김태형, 태태 등의 이름으로 월드와이드 및 국가에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했고, 일본 트위플 랭킹 1위까지 차지하며 뷔에게 쏟아진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수상 이후 뷔는 김태형은 아미밖에 몰라,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 기다려요, 얼른 봐요, 보고 싶어요, 아미가 소중해요 라고 팬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며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출구 없는 매력이 게임 업계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이 전설적인 페이커 이상혁 씨를 필두로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팀 T1이 게스트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방송 이후에 뷔의 매력은 게임 업계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e스포츠 후원사인 레드불 게이밍은 T1과 방탄소년단의 만남 이후 레드불 게이밍 SNS 담당자의 상태라며 여러 선택지 중 답은 태형 R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B가 공개가 되자 뷔의 자작곡이기도 한 수록곡 블루 앤 그레이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 e스포츠 단체 페인 게이밍은 달려라 방탄 방영 이후 뒤가 롤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맡을지 궁금해했고 정글러를 할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는데요. 업계뿐만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뷔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촬영 당시 T1 소속이었던 에포트 이상호 씨는 이전부터 뷔의 팬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었는데요. 뷔와 관련된 캐릭터 상품, 우승 공약 등으로 뷔의 팬을 자처하던 그는 뷔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활동 당시 선보인 파란색 머리로 달려라 방탄에 출연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최근 T1이 공개한 비하인드에서도 에포트와 뷔가 다정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외 매체인 코리아부는 두 사람의 귀여운 소통에 에포트를 이른바 성덕이라고 칭하며 즐거워했습니다. T1의 테디도 뷔의 팬임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테디는 앞서 한 라이브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질문에 뷔를 언급하며 뷔님이 제일 좋아, 진짜 미치겠어, 매력 뿜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려라 방탄에서 테디는 뷔와 함께 나란히 앉아 멤버들의 게임을 지켜보는 훈훈한 장면으로 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뷔스타도 꾸준히 뷔의 팬임을 자처하는 게이머 중 한 명입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 서포트 데뷔 첫해 소감을 전한 인터뷰에서 뷔스타는 닉네임을 뷔를 좋아해서 지은 별명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감독님께 뷔라는 분처럼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뷔스타를 합쳐서 뷔스타로 지어주셨다며 부디 뷔스타가 아니라 뷔스타로 읽어달라라고 애교있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뷔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로는 방탄소년단의 DNA를 처음 보고 뷔의 옷스타일, 컬러풀한 머리색, 특출난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어느새 팬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뷔의 영상을 즐겨본다고 언급한 뷔스타는 기회가 된다면 에포트 선수처럼 뷔의 머리색에 도전해본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피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는 말하면 입 아프지만 또 해야겠어요. 단 한 번도 무대 보며 실망한 적이 없는, 무엇을 기대하든 언제나 그 이상을 해내는지라 카메라 활용을 어쩜 그리 잘 해내는지, 얼빡샷 잡힐 때 유럽 중세 왕자인 줄, 블루앤그레이는 들을 때마다 가슴 저 밑바닥 우물에서 물 한 동이씩 퍼올리는 기분입니다. 그만큼 깊은 울림이 있어요. 김태형 꽃길만 걷자 보라해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실비아 로코님의 댓글입니다. Congratulation 태형 Love you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뷔 태형 보라해님의 댓글입니다. 뷔는 존재감이 확실하죠. 같은 무대에 누가 있든 가장 빛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뷔 온리 뷔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태형이는 다 예쁘고 섹시한 얼굴 천재, 천재 뮤지션, 천재 보컬, 월드클래스 아티스트 김태형 보라의 최고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JHM님의 댓글입니다. 김태형 위너 스위트나이트 아이튠즈 117개국 1위 세계 신기록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